서진입니다. 메라바살람 할로우로 기타 강좌 영상이 아니고요. 오늘은요 뭔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었습니다. 제가 깃백을 샀어요. 깃백이 뭐냐면 기타 놓는 가방. 예, 가방을 하나 샀는데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진짜 거의 한 10년 만에 구매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쓴 요 깃백입니다. 우리 M사입니다. M사의 깃백이에요. 제가 이거를 엄청 많이 메고 다녔어요. 제가 살 때쯤에 이 깃백은요 진짜 뭐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부럽지 않은 깃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깃백 끝입니다. 끝이네요. 막 이제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메타몽이에요. 메타몽인데 그 만드는 공방에서 그 사장님이 그 디즈니 그 뭐야 인어공주였나 아무튼 그 배우 닮았다고 막 했던 아무튼 메타몽인데요. 슬프네요. 진짜 저와 20대를 함께했는데 새로운 깃백을 사가지고 진짜 너무 슬픕니다. 필요 없고요. 바로 새 깃백 산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아직 포장도 안 뜯었습니다. 박스는 조금 더러워가지고 그냥 제가 해제해갖고요. 요겁니다. 요건 뭐냐면요. 우리 이제 리우니온 블루스라는 브랜드고요. 어휴 박세준 유튜브 이제 2만 명 되더니 이제 깃백도 협찬받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뮤지션 마켓도에서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광고 아니고요. 이 영상 보고 구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내는데 오! 제가 절대 뮤지션 관계자분들한테 왜 이거 협찬 안 해주세요? 는 아니고요. 이걸 협찬을 왜 해줍니까? 저 같아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깃백 어떤지 좀 보여드리면서 할 겁니다. 한번 해체 한번 해볼게요. 이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제가 이것도 언박싱 이런 것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가야지. 쓱싹쓱. 쓱싹쓱싹쓱. 아 재미없다. 그냥 빨리 자를게요. 네. 우차. 자 비닐 해제하고 자 요겁니다. 짜잔. 자 리우니온 블루스입니다. 리우니온 블루스고요. 이야. 이런 깃백. 야, 튼튼하네요. 야, 이거는 이제 뭐 뜯는 것 같고, 뜯어볼까? 오, 야스. 예! Yeah. 한번 내부 살짝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렇게! 내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깃백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바로 레스폴 전용입니다. 뭔 소리냐? 제가 얼마 전에 또 요렇게 여기 있잖아요. 요거! 제가 또 레스폴 구매했지 않습니까? 오늘 요거를 한번 실제로 넣을 건데요. 이 깃백은요 레스폴처럼 이렇게 헤드가 꺾여있는 그런 기타들을 위해 나온 깃백이라고 합니다. 엘리기타 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부에 여기 판대기가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 여기에 판이 있어가지고 기타를 조금 더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눕는 거면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헤드가 약간 꺾여 있어도 뒤에 공간이 있어서 헤드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레스폴 전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PRS도 사용하거든요. 또 PRS도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타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깃백이어가지고요. 구매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뭐 이거 제습제인가 뭐 아무튼 이거 이게 그 실리카겔인가 그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넣어두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깃백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 공간이네요. 혹시 여기서 뮤지션 마켓이 박세준이한테 협찬을 못 해주지만 선물을 넣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뮤지션 마켓에서 몰래 박세준 몰래 넣어준 선물. 짜잔. 실리카겔이에요. 실리카겔처럼 유명한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앞에도 좀 있습니다. 자 무게가 좀 차이가 나네. 무게가 전에 게 좀 무겁네요. 얘는 좀 가벼운데? 가벼우면은 약한 거 아닌가? 뭔가 생각이 있겠죠? 아무튼 무겁니다. 아무튼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스폴 PRS처럼 헤드가 꺾인 기타들을 위한 깃백입니다. 자 이제 헤드가 꺾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뮤지션 마켓에서 정말로 협찬을 받은 우리 클래식 바이브 스콰이어 텔레캐스터입니다. 요거 헤드 보실게요. 헤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일자로 되어 있다고. 일자로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깃백 가방에 넣어도 그냥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볼게요. 제가 최근에 산 레스폴. 네 이거 실제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네요. 아무튼 이거 이따 먹여드리고 헤드 볼게요. 헤드 이렇게 보시면은요 꺾여 있다고 보이죠? 보여 안 보여? 꺾여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딱 뒀을 때 가만히 이렇게 됐으면 여기 딱 닿잖아. 그치 이렇게 있으면은 그치. 그래서 헤드에 무리가 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깃백이 이런 거를 잡아준다. 그래서 레스폴 전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넣었는데요. 넣으니까 이렇게 딱 잡는다고 봅시다. 잡는다고 보니까 여기 헤드 뒤에 이 공간이 살짝 요만큼이 남네. 그래서 전에 거는 위에 약간 뒤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었거든요.
얘는 약간 남습니다. 딱 보니까 헤드를 딱 이렇게 잡아줘서 뒤에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당연히 떨구면 안 되겠지만 떨궜을 때도 헤드의 직방으로 이렇게 힘이 가지 않게 설계된 뭐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레스폴 기타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뭐 PRS도 한번 넣어봐야겠죠? 넣어볼게요. 자, 뭐 지금 기타 자랑 영상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넣어볼게요. PRS도. PRS는 보통 약간 길이가 이 키가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냥 넣어봅시다. 아까 레스폴이랑 달리 위에가 좀 남는 게 보이시죠? 여기 좀 위에 남는 거 보이시죠? 아까 레스폴 때 이런 느낌 없었는데 얘도 뒤에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얘도 조금 꺾여 있어요. 레스폴만큼은 아닌데 좀 꺾여 있다 보니까 오 괜찮이. 네, 헤드에도 물이 안 가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느낌. 네, 저, 오 튼튼해. 던져 볼게요. 셋, 넷, 불합니다. 절대 못 던집니다. 네, 레스폴 넣었을 때 여러분들도 안 쳤는데 아무튼 이렇게 헤드 전용. 그래서 좀 맨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핸드폰이 가로로 있다 보니까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나 기타 치고 올게. 어때요? 가방 어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킥백만 봐도 완마 저 친구 기타 좀 치는 친구다 이런 느낌에 실제 착용 느낌 뭐 이런 거는 제가 몇 번 착용하고 받고 나가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랑 처음으로 까봤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몰라요. 아무튼 좀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에 쓰던 거보다 탄탄해 보이는 느낌은 조금 적어. 그런데 우리가 어때 세워놨다가 이렇게 쑥 떨어질 수 있잖아. 뭐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킥백 새로 샀으니까 한번 요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뭐 사실 수 있는 링크는 드리도록 할 건데 뭐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살려고 하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먼저 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빨리 한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박세주인 킥백 새로 사다 여러분들이 함께 깠으니까 의미 졸라게 있는 겁니다. 이 좋은 제품 우리 뮤션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우리 뮤션마켓에서는 이런 킥백도 판매하고 있어요. 뭐 기타, 통기타, 일렉기타, 뭐 우쿠렐레, 뭐 베이스, 뭐 칼림바 등등 여러 악세사리 다 팔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뮤션마켓 꼭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 잘했죠? 아무튼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러니까 여자들이 백을 사는 거구나. 이해 완료.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굴실수.